관계사라는 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사. 계약하시니까 힘드신가요? 힘들어요? 뭐가 힘들죠? 교복 입는 거. 교복 입는 거. 그쵸. 개 빡치죠. 뭐가 힘들죠, 진영? 졸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3이라서 약간 학교에서 되게, 이리 오너라 하고 다니지 않나? 그치. 여러분들보다 이제 높은 사람이 선생님들 말고는 없잖아. 아니에요? 학교가 보통 몇 시에 끝나? 3시 반 정도에 끝나고, 화목은? 화목은 4시 반. 근데 월수금은 3시 반 정도에 끝나는 거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까? 근데 오늘 왜 5시 5분 10분에 들어온 학생들이 있을까? 이러면 안 된다, 앞으로. 알겠어?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시간 약속은 꼭 잘 지켜야 돼. 어떤 집단에 가더라도 마찬가지야. 어떤 집단에 가더라도 마찬가지니까 시간 약속은 꼭 잘 지켜주시고. 오늘 이제 하게 되는 설명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어려워했던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봐왔잖아. 이문편에서 한번 했던 건데, 이문편에서 한번 했던 건데, 여러분들 봐봐. 이렇게 문장의 형태를 갖고 있으나, 문장의 형태를 갖고 있으나 이 문장은요, 그냥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쓰일 수도 있지만 또 뭐가 가능하냐면 얘는 명사라는 품사를 가질 수 있어. 맞지? 명사절에 혹시 뭐뭐 있었는지 기억나? 명사절. 우리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대절이에요. 그쵸? 자, 대시끄는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너 학교 몇 시에 끝났어? 4시 반? 바로 왔어? 늦지 마. 알겠어? 대시끄는 완전한 문장 명사절. 그래서 해석은 겉으로 해석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대시랑 비슷한 애 누구 있었지? 왓이 이끄는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그래서 왓이 이끄는 불완전한 문장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꼭 잘 기억하세요. 이거 꼭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사절 종류 중에서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되는 거 뭐 있었죠? 웨더 또 if절. 웨더 if절 있었습니다. 웨더 if절 품사 명사일 때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의문사 명사절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의문사 명사절.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 쫙 썼던 거는 문장이 명사의 품사를 가지는 문장들이었어. 맞지? 문장이 명사의 품사를 가지니까 얘는 그러면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어? 주목보의 기능을 하겠지. 됐어?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명사절도 봤고 부사절도 어느 정도 봤고 이제 우리는 형용사절을 볼 거야. 형용사절. 형용사절. 근데 이제 문장이 뭔가 품사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얘가 항상 이제 그 문장의 원래 본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얘도 마찬가지지만 접속사를 끌고 나와요. 접속사. 접속사를 끌고 나와. 접속사를 끌고 나와서 이제 이렇게 문장의 품사를 가진 친구가, 문장의 품사를 가진 친구가 형용사의 역할, 즉 형용사의 품사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형용사절이라고 할 거야. 형용사절. 근데 봐봐, 명사라는 품사를 가지면 명사절이라고 했고, 명사절의 종류에는 대절, 왓절, 웨더이프절, 의문사 명사절 졸라게 많았어요. 졸라게 많았는데 형용사절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관계사절이라고 불러. 이거는 내가 앞으로 물어보면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대답 못하면은 네가 복습을 안 했거나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했거나 둘 중 하나니까 끝나고 복습해야지라는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제대로 듣고 그냥 끝내. 알겠어? 지금 제대로 듣고. 그래서 이제 이 관계사절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관계사절이라는 걸 배울 건데 이 관계사절은 종류가 딱 두 개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관계대명사와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라는 게 있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라는 게 있어. 그래서 얘네는 접속사이면서 명사라는 품사를 갖고요. 얘는요, 접속사의 품사를 가지면서 부사의 품사를 가져요. 됐어요? 얘는 그러면은 이미 지가 접속사이면서 명사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이 관계대명사 자체가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하나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고, 그럼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올까? 불완전한 문장이 올까?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 올 수밖에 없어. 불완전한 문장. 그럼 이제 그 관계 부사라고 하는 애는 부사는 주요 문장 성분, 즉 주목부의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는 완전한 문장이 와요?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완전한 문장이 와요. 빠진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품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명사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고요. 관계부사의 품사가 뭐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접속사이면서 부사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 대신에, 자, 관계대명사절의 품사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경우와 관계부사절의 품사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대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관계대명사절이든 관계부사절이든 관계사절은 형용사절이야. 형용사절이니까 그럼 얘는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봤더니 명사를 수식하고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 형용사절이라는 친구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 명사 수식만 가능해요. 왜요? 물어볼 필요 없어.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얘는 명사 수식만 가능하고 그럼 이제 형용사가 자연스럽게 길어지니까 뭐밖에 안 되냐면 얘는 당연히 후치수식, 뒤에서 수식하는 것밖에 안 돼. 형용사가 길면 뒤에서 수식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가 뒤에서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줄 건데 이때 앞에 나온 명사를 우리가 먼저 선, 나운, 행, 명사라고 해서 선행사라고 해. 그래서 관계사절은 품사는 형용사로서 문장 자체가 뒤에서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꾸며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필기하겠습니다. 필기하세요. 다 필기하세요. 그냥 대충대충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볼때 복습하기 편하게 예쁘게 적으세요. 대충 적으면 너 그거 보겠니? 절대 안 보지. 필기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쪽지 시험 볼 거야,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복습 잘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종류에 따라서 구별해서 써요. 그냥 내가 막 쓰고 싶은 거다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종류에 따라서 구별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구별이 되냐면 첫 번째 관계대명사부터 한번 볼게요. 관계대명사는요, 항상 이제 여러분들 지금 내신 대비든 아니면 나중에 모의고사, 즉 내년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모의고사 훈련을 하게 될 텐데 근데 이제 내가 내신 대비든 모의고사 대비든 여러분들 결국에는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 파악하셔야 되는 게 필기 시간 드릴 테니까 일단 들어봐봐.
항상 이제 우리는 뭐를 좀잘 보셔야 되냐? 선행사가 무엇인지. 선행사가 무엇인지를 꼭 파악하셔야 돼. 선행사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못했다가 해석을 그냥 싹 다 조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선행사가 무엇인지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또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뭐가 불완전한지를 파악하시면 돼요. 뭐가 불완전한지를 파악하시면 돼. 그래서 뭐가 불완전하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주어가 빠져 있거나 아니면 목적어가 빠져 있겠죠. 그래서 주어가 빠져 있으면 이때 사용하는 게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빠져 있으면 이때 사용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격을 쓸지 목적격을 쓸지는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통해서 푸실 수가 있어. 왜냐하면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이야. 선생님, 그럼 선행사는 우리가 답변을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선행사는 우리가 이것만 확인하면 돼. 선행사가 사람인지 혹은 사물인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사물은 뭐예요? 사람이 아닌 나머지를 다 사물이라고 합니다. 감정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 뭐 동물뿐만 아니라 다 사물이에요. 사람 아니면 그냥 다 사물이에요, 다.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이 주어가 빠져 있느냐, 목적어가 빠져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계대명사를 사용할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와 사물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람 사물인 경우 말고도 뒤에 빠져 있는 게 주어가 빠져 있느냐 아니면 목적어가 빠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관계대명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아시는 학생만 대답해 보시고 모르시면 대답 안 하셔도 돼. 자, 주어가 빠져 있고 선행사가 사람일 때 사용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누가 있죠? 후, 그치. 후를 쓰고 후 대신에 쓸수 있는 친구 누구? 대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행사가 사물이고 주격 관계대명사 어떻게 쓰죠? which 대신에 또 누구 대신해서 쓸수 있어요? 대쓸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자리에는 누가 나오지? 사람일 때? who라고 써도 돼. who라고 써도 되고, whom이라고 써도 돼. 이거는 얘네 마음이야. 됐어? 대신에 여기에는 절대 whom을 쓸 수가 없겠지. 여기에는 절대 whom을 쓸 수가 없어. 이 자리에는 who, whom 둘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뭐를 대신해서 쓸 수도 있어요. 됐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물일 때 목적격 자리에 뭐 써요? 어렵지 않아요. 그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표 앞에 페이지 한 페이지만 넘겨봐. 앞에 페이지 그 표에 별표 다섯 개. 안 나와 있니? 147페이지. 147페이지. 거기 표 나와 있지? 별표 다섯 개. 그치? 자, 사물일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 씁니까? which. 또? 그치? which, 됐어? 그래서 우선은 주격 관계대명사냐, 목적격 관계대명사냐, 목적격 관계대명사냐, 주격 관계대명사냐. 근데요,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누구입니까? 바로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약간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따로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친구는 선생님, 소유격 관계대명사 말이 존내기 어려운데요? 오케이. 그럼 우리 일단은 소유격의 개념부터 한번 설명해 보자.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인칭대명사 배울 때 I, my, me, mine 하고 you, yours 하고 he, his, is를 하잖아. 그래서 이제 소유격의 표현들을 골라보시면 뭐 my라든지, his라든지, her라든지, 아니면은 it's라든지. 그래서 이제 소유격을 뭐 보통 이렇게 쓴단 말이야. 아니면 apostrophe s를 쓰기도 하고. 됐어?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일 때나 사물일 때나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쓸 것이냐.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요, 우리가 다 통일시켜서 무조건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whose라는 표현을 써요. whose라는 표현을 써요. 선생님, 그럼 whose는 who가 들어간 거니까 사람인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아니요. 사물의 경우에도 쓸수 있어요. 사물의 경우에도 쓸수 있어. 잘 봐. 자, 대답해봐. 해석 어떻게 해? 나의. 예, 어떻게 해? 그의, 얘는 어떻게 해?
그녀의, 그치? 얘는 그것의. 그러니까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뭐뭐의라는 말로 끝나잖아. 그럼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그냥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결국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관계대명사들은 선행사를 대신해서 쓴 명사야. 선행사를 보충 부연 설명하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란 말이야. 됐어? 그래서 선행사를 보충 부연 설명하는데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꾸며주냐? 아하, 얘는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얘는 앞으로 해석을 선행사의라고 해석할 겁니다. 선행사의라고 해석할 거예요. 선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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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사의. 근데 사물일 때는 우리가 of which라고 쓸 수도 있어요. of which. 근데 우리가 선행사의라는 해석법을 알고 있으면 왜 of which가 가능한지 알고 있지. which는 결국에 사물을 나타내는 관계대명사, 선행사의가 되는 거니까. 됐어? 그래서 주격, 목적격, 소유격인데 여러분들 잘 들어봐. My, his, her, it's라고 하는 것은 문장 성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얘는 주어, 목적어, 보어의 기능을 해야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됐지? 그럼 이제 우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결국엔 이 자체로는 뭔가 특정 문장 성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해. 얘는 수식어 역할밖에 못해. 못하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하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꼭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제가 적어드렸던 거, 저것까지 다 표까지 깔끔하게 한번 필기해봅시다. 필기해보세요. 필기할 곳 없으면, 뭐, 148, 149, 뭐 이런 데다 적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관계대명사의 개론이기 때문에. 예쁘게 필기하시면 됩니다. 우리반은 드디어 공부 습관이 좀 갖춰지고 이제 영어라는 과목이 조금 익숙해지고 있을 거야. 단어도 많이 돌렸고 방학 동안 지금처럼만 하면 된다. 지금처럼만 하면 되고 내가 뭐 특목고를 가겠다 그런 목표가 아니라면 중학교 3학년 때 영어 베이스를 만들었는데 목표로 하면 고등학교 가서 씹어먹을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명심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도 지금 천일문 기본편 해석 못한 애들 수두룩 빽빽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잘 충실히 하시면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 맞을 수 있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충실히 잘 따라오시고, 절대 지각결석하지 마. 절대 지각결석하지 마. 학생은 학업이 우선순위가 되셔야 돼. 뭐 이제 뭐 가족 행사건 뭐건 이런저런 핑계 변명 대지 마세요. 중학교 3학년답게 공부 습관을 잘 갖춰놔야 고등학교 때 그걸 잘 써먹고 좋은 대학교 가실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대학 입시가 쉬워지고 있다. 특히 이제 학령 인구가 줄면서 점점 더 대학 입시가 쉬워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좋은 대학 못 가면 바보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뭔가 내 기준에 성에 차지 않는 그런 대학 가놓고 합리화하지 말고 앞으로 4년 동안 열심히 하시면 된다. 앞으로 4년 동안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주격, 목적격,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굉장히 어려워하실 건데, 근데 이제 좀 쉽게 가르쳐 드리면 주격, 목적격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근데 그게 누구냐면, 근데 그게 누구냐면이라는 말을 붙이면 쉬워요. 이건 우리가 직독직해를 위해서 제가 정해드리는 해석법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근데 선행사가 사물일 경우에는 사람이 아니니까 누구라는 말을 못 쓰잖아. 그래서 누구라는 말을 못 쓰니까 우리가 이런 때는 근데 그게 뭐냐면이라고 해석해서 쭉쭉쭉쭉 넘어가시면 굉장히 편하고, 괜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실 필요 없어. 그냥 쭉쭉쭉쭉 읽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게 누구냐면 근데 그게 뭐냐면이라고 해석하시고 소유격은 선행사의라고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아주 깔끔하지. 그치? 관계대명사. 됐습니까? 이 정도로 보시고 우리 관계대명사 몇개 연습 좀 해봅시다.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주요 주격, 소유격 관계대명사 먼저 살펴볼 거고 오늘 관계부사까지 완벽하게 2시간 내에 제가 다 마무리해드릴 테니까 집중만 잘 하셔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간 내가 제대로 잘 해놓으면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이 뭐 설명해줄 때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설명해줄 때든 딴짓해도 되잖아. 그치? 그때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공부해도 되니까 차라리 지금 설명할 때 제대로 잘 들어. 그만 졸아라. 그래서 이제 주격,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그 전개가 되는지를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은 설명은 기본적인 건다 드렸고, 그 다시 한번 말하자면 중학교 수준에서 이것보다 어려운 수준은 절대 출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일반 중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어려운 수준에서의 관계대명사는 절대 출제되지 않고 지금 나오는 것만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657번. Every team, 모든 팀이요. 필요로 합니다. 뭐를 필요로 해요? 리더를 필요로 해요. 그쵸? 뭐, 누가 그거 모르냐? 야, 모든 팀이 다 리더, 당연히 있어야겠지. 누가 그걸 몰라? 얘가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은 어떤 리더라는 거야? 자, 잘 봐. 제가 묶어줄 거야. 후부터 others까지 묶어줄 거예요. 후부터 others까지 묶어주시고, 앞에 나와 있는 리더로 화살표 쫙. 그래서 이제 해석 방법은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 따라가시면 되는데, 내가 앞으로 독해 속도를 조금 늘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될건 국어예요. 국어랑 영어랑 그 언어가 전개되는 순서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요. 언어가 이제 전개되는 순서가 다르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냥 쭉쭉쭉쭉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잘 봐. 모든 팀은 필요로 한대, 리더를. 관계대명사 who 나왔는데 해석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근데 그게 누구냐면 다른 사람들을 동기부여시킬 수 있는 이라고 끝나는 거야. 됐어? 근데 내가 만약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모든 팀은 어떠한 리더를 필요로 해? 다른 사람을 동기부여시킬 수 있는 리더를 필요로 한다 라고 해서 보통 해설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깔끔하게. 알겠지? 근데 어쩔 수 없어. 국어랑 영어랑 언어가 전개되는 순서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계속 발생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어를 바꿀 순 없잖아. 일단은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대로 연습하시면 된다. 그럼 나중에는 굳이 깔끔하게 입으로 하나하나 해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야. 해보겠습니다. 658번.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쓰레기 음식을 주기적으로 먹는 애들은 정크푸드, 불량식품을 주기적으로 먹는 아이들은요. are not hungry, 배고프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 배고프지 않아요? for healthy food. 건강한 음식에 대해서 배고프지 않다. 건강한 음식에 대해서 배고프지 않다.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을 자연스럽게 해보면, hungry 쓰세요. 갈망하는. 갈망하는. 불량식품 먹다 보니 당연히 건강한 식품이 내 입맛에 맞겠어? 안 맞으시겠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들이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하는 건데 관계대명사 절은 품사가 형용사라고 했고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준다고 했어. 잘 들어. 선생님, 그럼 무조건 앞에 나와 있는 명사만 수식할 수 있나요? 아니요.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따 뒤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수식받는 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선행사라고 한다고 그랬어. 됐지?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658번까지. 659번까지 제가 해드리고 나머지 시켜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659번. 소유격 관계대명사 나왔다. 그 영화의 최고의 인물은, 그 영화의 최고의 인물은 is a villain. 빌런이에요. 빌런입니다. 빌런은 빌런인데 어떤 빌런이냐면 whose aim. 자, 잘 봐. 소유격 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우리 일단 안 헷갈리게 형광펜 한번 쳐볼까요? whose. whose. Whose라는 단어에다가 형광펜 치시고, Whose라는 단어에 형광펜 치시고,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내가 해석 어떻게 하라 그랬지? 선행사의라고 해석하라 그랬죠? 선행사의라고 해석하라 그랬어. 맞아? 선행사가 지금 누구야? 그치, 악당, 그 빌런이지. 됐어? 봐봐. 그 영화의 최고의 인물은 악당인데요. 그 악당의 그 악당의 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선행사의 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 악당의 목표가 바로 뭐 하는 거야?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괄호 묶인 다음에 얘가 바로 빌런 꾸며주는 거네요. 됐습니까? 659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지금 보니까 잘 봐.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은 my, his, her 이라는 거고 그 자체로 뭔가 주목보의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보니까 주어, 동사, 보어 완전해요. 다시 한번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온다. 660번부터 664번까지 수식 대상에 화살표 한번 쳐봅시다. 관계대명사 절 묶어서요. 수식 대상으로 화살표 한번 쳐볼게요. 한두 번 졸아야 귀엽지. 계속 졸면 한심하다. 다 묶었어? 그래. 해석하지 말고 그냥 묶어서 화살표만 치면 돼. 자,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해보자. 660번. 진영아, 이거 어디부터 어디까지 묶니? 후부터. 후부터. 드림스까지. 그렇지, 잘했습니다. 갑니다. The future, 미래는요, belongs to. Belongs to, belong to A. belong to A 하면 A에게 속해 있다라는 뜻이야. A에게 속해 있다. 미래는 those는 그냥 뭐 불특정 대명사죠. 어떤 사람들, 어떤 이들에게 속해 있냐면 미래는 어떤 이들에게 속해 있대. 미래는 어떤 이들에게 속해 있대. 어쩌라고. 그래서 그 어떤 이들이 누군지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어떤 이들이 누구냐면 believe in, 믿는 사람들이요. believe in, 뭐를 믿는 사람들? The beauty, 아름다움 of their dreams. 그들의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belong이라는 애는 자동사기 때문에 자동사가 만약에 목적어를 쓰고 싶다면 반드시 전치사를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겠지, 660번. 그 다음 지하 661번. 이거 어떻게 묶니? which부터 use까지. 잘했습니다. which부터 use까지. 얘가 이제 누굴 꾸며주는 걸까? 여기서 헷갈린다. 누구 꾸며주는 거야? one of the drugs 하면 틀려요. drugs를 꾸며주는 거예요. one을 꾸며준다고 보면 틀려. one을 꾸며준다고 보면 틀려. 잘 봐. 해석해볼게. 아스피린은 one of the drugs, 약물 중 하나예요. 약물 중 하나래. 여기서 이제 어떤 약물 중 하나인 게 중요한 거야? 아니면 약물 중에 어떤 하나인 게 중요한 거야? 약물 중에 어떤 하나라는 말을 쓸 수가 없지. 됐어? 그래서 아스피린은 어떤 약물 중에 하나냐면 don't require, 필요로 하지 않는데. 뭐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의사의 처방, prescription, 처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약물 중 하나이다. 됐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꼭 조심하셔야 되는 게 보통 one of 복수명사 나오고,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잘 적어놔. one of 복수명사 나오고 뒤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나오면 얘는 이제 누구를 꾸며주는 거냐면 one을 꾸며주는 게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복수명사를 꾸며준다는 것에 꼭 유의하셔야 된다. 알겠지? 얘는 복수명사를 꾸며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one을 꾸며준다라고 보는 애들은 문법 싹 다 틀리는 거야. 왜 틀리는지 알아? 니네 이거 동사 만약에 doesn't로 써놨어도 괜찮다고 봤을 거잖아. 맞지?
니네 이거 doesn't라고 봤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거잖아. doesn't라고 쓰면 안 되지. 선행사가 더 drugs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를 단수형으로 쓰시면 안 되고 반드시 복수형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하겠어? 시험에 나오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원어 복수명사를 꾸며줍니다, 보통. 복수명사를 꾸며줘. 원을 꾸며주는 게 아니야. 원을 꾸며주는 거였으면 더즌트를 썼어야 돼. 근데 더즌트를 쓰지 않은 이유는 얘가 선행사가 원이 아니고 드러그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말했어요. 나중에 틀려오기만 해. 662번 해보겠습니다. 해설. 어디부터 어디까지? 대프터 아덜까지 해보겠습니다. They are good neighbors. 그들은 좋은 이웃이야. 걔네는 좋은 이웃이야. 좋은 이웃. 근데 그게 누구냐면 live happily, 행복하게 살아요. 어디서요? In house, 집에서요. Next to each other, 서로의 집 옆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좋은 이웃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관계대명사를 무슨 관계대명사라고 하니? 주격 관계대명사지? 지금 뒤에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맞아? 오케이, 어렵지 않지. 662번. 그 다음 663번 한번 해보자고. 빌리, 어디부터 어디까지 묶어요? 데프터, 투모로우까지 잘했습니다. 자, 갑시다. 이 문장 조심해. 에브리데이 주어 아니야. 부사야, 부사. 매일매일 해라, 무언가를 해라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매일매일 무언가를 해라라는 건데, 여러분들 잘 봐.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를 하라는 건지 알아볼라? 모르지.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하지. 이런 때 쓰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야. 알겠어? 이런 때 쓰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야. 뭔가는 뭔가인데 어떤 뭔가냐면 that will bring you closer to a better tomorrow. 너를요 더 가깝게 데려다 줄. 어디로요? 더 나은 내일로 가깝게 데려다 줄 무언가를 매일매일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664번 희상, 어디부터 어디까지 묶을래? 잘했습니다. Whose부터 unclear까지 묶어주시고 얘가 sentence 꾸며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664번 앞에 봐봐. 지금 봤더니 접속사 ing.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네. 무슨 구문? 분사 구문. 보고서를 쓸 때, 보고서를 쓸 때 너는요 뭐요? 문장을 써서는 안 돼요. 야, 말이 되냐? 보고서 쓸때 그럼 문장 써야지. 문장 안 쓰고 뭐 이모티콘만 써? 아니지. 문장은 문장인데 어떤 문장이요? 그 문장의 의미가 불명확한 문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선행사 의의라고 해석하시는 거고, 그 문장의 의미가 불확실한 그러한 문장을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664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665번, 666번 한번 어법 체크해 보겠습니다. 체크해 보세요. 체크해 보세요. 네가 고등학생이었으면 바로 나가라고 했을 거야. 알겠어? 응? 665번 한번 해보자. 665번. 자, 한번 시켜볼까? 유라, 이거 뭐 쓸래? 후랑 후요. 후랑 후요. 바로 틀렸죠? 갑시다. 멘토는 누군가예요. 자, 잘 봐. 멘토는 누군가인데 누군가라고 말하면 누군지 알아볼라. 모르지. 근데 지금 뒤에 봐봐. 주어. 수동태. 완전하네. 완전하니까 관계대명사 써? 아니면 소유격 써? 소유격. Whose. 멘토는 누굽니까? 그 사람의 work, 연구, 업적이나 인생이 존경받는 사람이다.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end 세모. 자, 뒤에 지금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
불 한 잔에 누구 쓸래? 후.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면요, 좋은 가이드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가이드인 사람입니다. 멘토는요. 그래서 665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가 뭐랑 병렬됐어? 관계대명사 절과 관계대명사 절이 병렬된 거야. 알겠어? 관계대명사 절도 병렬시킬 수 있네. 오케이? 그 다음에 666번 유민아 뭐 쓸래? 자 가봅시다. People, 사람들이요.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식단이 비타민이 풍부하대요. 그쵸? 그러니까 비타민이 풍부한 식단을 먹는 사람들 정도가 해석이 가능하겠지? 그치? 그럼 사람들이니까 is 쓸래? are 쓸래? are less likely to develop some types of cancers. be likely to 부정사는 아마 뭐뭐일 것 같다라고 해석하는데 근데 less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부정으로 해석해 주셔야 될 거고 아마 이제 어떠한 종류의 암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심 people are 수일치 잘 기억하시고 666번까지 잠깐 쉬었다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부터 이어가겠습니다.